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델사의 P274HC 모니터입니다. 신기하게도 DP, D-Sub, DVI 포트가 다 있지만 그 흔한 HDMI가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도 나름 27인치의 FHD 해상도라서 사무용으로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면 번짐, 그리고 깜빡임 현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K 높은 주사율, 이런 좋은 사양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논글레어, 27인치, 그리고 구형 모니터처럼 보이지 않을 만한 베젤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알파스캔의 27B2 보더리스 모니터입니다. 10만원 중반대의 저렴한 모니터지만 초슬림 베젤과 주사율도 75Hz, 블루라이트와 플리커 프리 기능이 있는 모니터입니다. 사용할 땐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 모니터 같네. 아, 듀얼 모니터 쓰기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체감 있는 듀얼 모니터가 완성되었습니다. 화질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새 모니터여서인지 몰라도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모니터로 영상을 볼 것도 게임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저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무용으로 쓰기 적당하고 베젤리스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모니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